그리고 다음 분, 1100점대 정컬에다고 아나. 두 번째 이분은 1100점대 브론즈. 어우, 1100점대 브론즈가 아니네요. 실버네. 1100점대라고 보내셨는데, 여튼 뭐 1100점대로 보내셨으니까 실버 브론즈가 공존하는 티어네요 여기는. 아니요, 파라 할줄 모른다고 해도 상대편 토르비온을 못깰 정도로 못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토르비온 포탑을 못깰 정도로 못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플랜데. 일단 입구 덫 메이 있는 거 확인됐고, 이거 빼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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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야죠. 맥크리 메이 라인하르트 있는 거 체크. 부트 써서 굳이 올라갈 필요는 없었는데. 역시 티어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수비하는 구간 자체가 아예 바뀌어버리네. 티어가 낮아지면 여기에서 막더라고요. 티어가 높으면 높을수록 뒤쪽 2층을 먹고 상대하는데, 이건 대놓고 여기는 대놓고 안 좋은 포지션이에요 수비 측에서. 왜냐면 수비 측은 평지, 그리고 뒤쪽으로 빠지면 오히려 낮은 지대, 그리고 공격 측은 이쪽으로 돌아 올라가서 2층을 먹고 여 위에 다리 3층까지 먹을 수 있는 상황, 그리고 여 다리의 뒤쪽으로 돌아가면 뒤쪽 2층까지 먹을 수 있는 위치거든요. 근데 티어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수비하는 분들이 꼭 여기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포지셔닝이 아예 바뀌는 거예요. 상대팀 공격 진영은 잘려도 리스폰 지점이 빠르기 때문에 먼저 합류하는 구간이고, 포지션 그 상대방 위치 자리 자체도 공격적이 훨씬 좋은 자리인데 여기서 막을 필요가 전혀 없거든요. 대놓고 지겠다는 얘긴데, 여기서 막겠다는 거는 손해보고 시작하겠다는 거거든요. 자리에서 여기 위에 올라가 있으면 되는데, 여기 위나 최소한 못해도 여기 위나, 그게 안 되면 이 여기 정크레 있는 지금 머리 위 뒤쪽 있죠. 보통 우리가 점수 마스터 그마 뭐 상위 500이 분들이 막는 구간 그쪽이 제일 나은데, 이게 티어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굳이 여기 1층에 잡고 막으시더라고요. 좀만 생각하면 전혀 좋은 자리가 아니거든요. 무슨 캐릭이든 잘하기만 하면 상관없습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건이 정도 같은 실력대, 같은 실력을 가진 사람들을 기준으로 카운터를 말씀드리는 거고, 실력이 엄청나게 뛰어나다면 카운터도 씹어 먹을 수 있죠. 물론 그에 맞는 실력을 가져야죠. 그게 엄청 힘든 게 문제죠. 카운터를 씹어 먹을 정도는. 범용성이 뛰어나 뭐 자리아나 뭐 이런 딜탱류 캐릭터들이야 뭐 카운터 씹어 먹기가 쉽지, 딜러진에서는 카운터 맞으면 대부분 카운터 못 치는 게 대부분이니까. 메이궁, 안 나갔네? 화염광탄. 뭐야, 라인 왜 라인 안 잡으셨어? 뭐야, 라인 또왜 정크레스 못 잡아? 항상 느끼는 거, 이거 피드백 계속 하면서 느끼는 건데, 1000점 아래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실력이 점수 차가 1000점이 난다일 뿐이지, 실력이 1000점 뭐 1500점 1500점부터 1500점 아래까지는 실력이 별로 큰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아요. 내가 항상 지금 하는 걸 보긴 하지만, 실버면 1500점 아닌가요? 실버 초입부나 브론즈나 딱히 크게 다를 건 없는 것 같아. 너무 예상치 못한. 제가 막 300점, 400점, 500점, 600점 이런 분들도 피드백을 받고, 지금
천점대 브론즈라든지 뭐 실버 근처에 있는 브론즈라든지 다 피드백을 해보지만 다 거기서 거기에요. 점수 차로는 막 천점 차 난다 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피드백 보면 영상 보면 다 똑같아. 눈에 띄는 잘못된 점들이 뭐 단 하나도 뭐 지금 이거 점수가 조금 높아졌다고 해서 크게 뭐 잘해 보인다든가 그런 게 없어요. 실수를 안 한다든가 똑같은 실수를 다 똑같이 하거든요. 항상 브론즈 피드백, 브론즈나 실버 초입 부분들은 피드백 하면 느끼는 건데 모르겠어. 어떻게 제가 알려드려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전혀 이거는 나 피드백을 받을 브론즈 분들은 피드백을 이제 받지 말까요? 이게 제가 피드백을 해줘서 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그냥 잘하는 사람들 영상 한 번만 보고 좀 이해만 하면 충분히 이거는 할 수 있는 건데 총체적 난국이에요. 그냥 다 문제예요. 문제가 아닌 게 단 하나도 없어. 그냥 다 문제야. 진짜 다 문제야. 모든 플레이 부분에서 지금 잘하고 있는 게 없어요. 그냥 아 하나 있네요. 아까 처음 게임 시작할 때 입구에 덧 넣어서 터트린 거. 피드백보다는 이제 그 피드백 보내시는 분들 점수 아랫부분 아랫분들도 조금 피드 그 커트라인을 좀 올리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왜냐면 피드백을 해도 저 똑같은 말밖에 안 하거든요. 아래쪽 분들은 그 실버 그래도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래도 좀 잘하시는 부분하고 못하시는 못하시는 게 이게 나뉘는데 각자의 장단점이 보이는데 브론즈나 실버 초입 부분들은 보면 장점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다 잘못하고 계세요. 모든 부분에서. 그래서 이거는 피드백을 드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잘하시는 영상을 보고 배우는 게 훨씬 빠를 거예요. 제가 피드백 해주는 것보다 피드백을 해주려면 이거 한도 끝도 없거든요. 제가 1대1로 과외를 해주지 않는 이상은 답이 없어요. 빠지셔야 되는데 빠지셔야 되는데 솔저가 못 죽이는 것도 너무 신기하고 상대 솔저가 아나를 여기 나와있는 아나를 그러니까 이게 이기긴 한 건데 잘해서 이겼다기보다는 이거 진짜 제가 그 점수 컷을 높이 들어가겠습니다. 최소한 실버 이상 분들만 이제 보낼 수 있게. 브론즈 분들은 제가 피드백을 드릴 게 없어요. 제가 이때까지 브론즈 분들을 다 피드백을 해줬지만 피드백을 드릴 게 없어요. 그러니까 드릴 게 너무 많아요. 제가 여기서 한번 영상으로 다 설명을 해주신다고 해서 다 습득을 하실지 의문인 거예요. 너무 가르쳐드릴 게 많아서 하나부터 열까지 이건 다 가르쳐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무슨 느낌이냐면 교과서를 아예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지금 그냥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우리 학생 때 했던 그 센이라든지 이런 학습지 가가지고 연습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기본 그 캐릭터에 대한 이해라든지 뭐 플레이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해가 안된 상태로 좀더 고급적인 걸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기본이 안돼 있는데. 제일 기본인 교과서가 아예 교과서를 1페이지도 보지도 않았는데 지금 다른 과외를 받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그거는 잘하시는 분들 영상 보고 배우는 게 훨씬 빠를 거예요, 진짜. 제가 드릴 말씀은 없네요. 이제 이분 영상 끝으로 이분 영상 마지막으로 브론즈하고 브론즈 분들은 피드백 영상을 안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뒤에 영상 보내신 분들도 있는데 밀린 분들, 브론즈 분들 중에서 그분들은 싸그리 다 지울게요. 최소한 실버, 최소한 못해도 실버. 최소 못해도 실버 이상 분들만 보내주셨으면 좋겠네요. 실버 이상부터 마스터 전까지. 마스터 포함? 마스터 포함이라기도 애매하다. 제가 지금 요즘 오버워치를 안한 지가 좀 오래돼서 실력이 많이 떨어져서 마스터 분들 피드백 해드리기도 좀 그렇네요. 마스터 분들까지만 받도록 할게요. 마스터 분들이 뭐제 실력을 보고 내키시면 맡기시겠죠? 영웅 같은 경우는 그 제가 피드백 받는 영상에 피드백 받을 수 있는 영웅들을 적어놨거든요. 제가 숙련도가 엄청 떨어진 영웅들은 제가 피드백을 잘못 드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피드백을 아예 안 받고 일단은 실버 이상 분들만 이번 영상 이후부터는 보내주셨으면 네, 좋겠네요. 이번 피드백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한테 피드백 드릴 거는 없어요.